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캐스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어 학평에서 꼭 만나게 될 표현이죠. other, another, 그리고 the other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맨날 공부해도 맨날 헷갈려요. other이 근본입니다. other. 얘가 근본으로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도 다른이고 쟤도 다른이야. 그거는 한국어가 문제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다른이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해요. 다른 거. 다른 사람. 다른 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영어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야.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unother인 거예요. unother. un이 뭔데? 하나. 한계란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서도 한계일 때 그때 쓸수 있습니다. 한계라고 할수 있으려면 뭐야? 셀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산명사 이면서 단수여야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산명사는요? 그때는 other 쓰셔야 돼요. 아, 불가산명사면 other. 복수명사면 other. 기본적으로 other를 쓰는데 콕 집어서 한 개일 때, 셀수 있는데 딱한 개일 때 이때는 another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the other은 언제 쓰냐? 얘도 근본인 other에다가 the를 붙인 거지. the는 왜 붙이니? 특정할 때 써. 특정할 때. 그냥 다른 한 개가 아니고 특정한 한 개일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특정한 상황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지금 조금 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두개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단수 가산명사일 때만 another를 쓴다야. 자, 그러면 한번 봐봐. person 셀수 있는 명사죠. 단수예요. another 쓰시면 됩니다. way 셀수 있는 명사 단수예요. another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식 이렇게. things s 붙었죠. 복수예요. other. reasons, s 붙었죠? 복수니까 other. 요렇게 고르면 되는 1초 컷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another이랑 other은 구분이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 우리 특히 내신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other이나 another. 셀수 있냐? 복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the other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다른 상황, 다른 것들,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왜 굳이 이렇게 나누는지. 우리는 그냥 다 다른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을. The other은요, 특정할 때 씁니다. 특정하다. 그럼 특정한 건두 개밖에 없을 때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지칭했어? 그러면 남은 하나가 특정하지. 예를 들어서 엄지쌤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오셨어, 집에. 근데 우리가 좀 난장판을 치워놨어, 해놨어.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엄지쌤이, 엄마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누구야? 내가 안 했으면, 남동생이 한 거잖아. 이렇게 둘밖에 없을 때는요, 하나를 지칭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가 특정해집니다. 이때는 the other를 써요. 그러면, another은 쓸수 없을까? 쓸수 없습니다. another은요, 남은 것이 더 있다라는 걸 암시해. 그래서 남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씁니다. 근데 the other은요, 나머지일 때, 나머지 하나, 남은 그 하나일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the other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 남은 한 개, 다른 한 개, 요거 할때 쓰고요. 그리고 혹은 한정된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할 때, 그때도 the other를 쓸수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the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단 딱두 개밖에 없을 때 있지. one hand, 한 손. 그럼 다른 손. 할때 어떻게 해? Another hand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손이 더 남아 있다는 거야. 세개 이상일 때 쓰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쓰냐? 한 손, 다른 손. 할 때, one hand, the other hand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말해요? On the other hand라고 하잖아. On the other hand. On another hand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the other hand. 한쪽 끝, 다른 한쪽 끝. 할 때도 두 쪽밖에 없잖아. 그래서 the other end라고 부릅니다. 절반. 다른 한쪽 절반. 우리가 어떤 거를 반으로 쪼개면 두 쪽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the other half라고 써야 됩니다. 동전도 양면이 있죠? 한쪽 면, 그리고 다른 한쪽 면할때 the other side라고 해야 돼요. 됐니?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을 때는 다른이라고 얘기할 때 the를 붙여야 된다. The other, the other를 써야 된다.
단수 명사만 올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복수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 명 있어. 그럼 이거 이미 특정하지. 여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옵션 A를 골랐고 다른 사람들은 B를 골랐어라고 할때 other people이라고 써도 되고요. The other people이라고 써도 됩니다. Another은 안 돼. 왜? People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another이냐, other이냐, 이런 식으로 맨날 비교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둘다 가능해요. 근데 의미하는 바가 달라. Other people이면 있잖아. 여섯 명 중에 나는 A 고르고 나머지 몇 명이 B를 골랐는지는 몰라. 어쨌든 몇몇 사람들이 B를 골랐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other이야. The other people은 뭐냐면 나머지가 다 B를 골랐다는 뜻입니다. 다섯 명이 다 B를 골랐을 때 더를 붙여요. 이렇게 특정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the other를 붙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나머지 다를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자, 1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3명은 뭐 누구를 좋아하고, 그 중에 4명은 누구를 좋아해요. 요런 거할 때는 other를 쓰셔야 돼요. other. some other. 요렇게. 근데 3명은 이걸 좋아하고, 4명은 쟤를 좋아하는데, 남은 3명 있잖아? 얘가 요걸 좋아하더라. 요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나머지 전부죠? 이때는 the other를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 특정하더라도 그 중에서 정확하게 그 특정한 것을 지칭하고 싶을 때, 특정한 다수를 지칭하고 싶을 때, 그때 the other를 쓰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요, 그렇게 크게 구분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어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거는 other이냐, another이냐이니까, other이냐, the other이냐는 정말로 특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주고 알수 있을 때만 구분시킨다라는 거 안심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캐스트로 만나도록 할게요.